완주군수 전주시장 꼭 하나를 해야 한다면? 정치 입문이었으면 완주군수. 그때 당에서 저보고 전주시장 공천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었어요. 아. 근데 그때는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보였어요. 네. 그랬었고 내 고향을 한번 제대로 한번 살게 해보고 싶다. 그리고 전주 완주 통합도 시켜보고 싶다. 그런 꿈들이 있었죠. 좋습니다. 두 번째. 자, 그러면 타임머신을 타고 간다면 과거로 가고 싶다? 그래요. 이거는 100년까지도 가지 않게요. 저기 2014년으로 갈게요. 2014년, 그러면 10년 전 과거로, 네. 아니면 10년 후 미래로? 10년 전 과거로. 아, 네. 왜 그런지는 아까 걸로 다 저희가 다 설명드렸습니다. 네. 세 번째. 자, 그리고 이 부분은, 네. 뭐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. 이낙연, 정세균. 예상했죠, 이건. 어쨌든, 네. 우리 전북분이, 네. 대통령 후보를 정동영 후보 한 번 됐었습니다. 네. 너무 아쉬웠잖아요. 네. 그때는 같은 당에서도 말짓을 했어요. 네. 정세균 후보, 저는 재작년에 꼭 됐으면 했습니다. 왜냐, 10년 전에 정세균 후보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, 2년 전에 정세균 후보는 경륜까지, 경험까지, 인맥까지 다 갖췄었다. 전북에서 후보가 나와서 잘 뛰면 전라북도가 첫째 잘 뜹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렇게 굉장히 긴 시간, 길게 했어요. 네. 편집이 힘들 것 같아요. 선생님 재밌었죠? 예, 재밌었습니다. 네. 재밌는 거 중심으로. 네. 저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와서. 네, 맞아요. 네. 중심으로. 그럼 모든 말씀들이 다 재밌어서. 예. 네. 네. 그럼 끝으로 이제 시청자분들한테. 시청자 여러분, 제 인상이, 관상이 앞으로 꼭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한번 해도 될 사람입니까? 저는 어떤 자리에 있든 제 작은 힘이나마 지역과 이웃을 위해서 도움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